물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예. 탄산수는 우리 몸에 좋나요? 왜 갑자기 탄산수 타령을 하고 계십니까? 탄산수가 우리 몸에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시는 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디님, 혹시 우리 마시는 물의 종류가 몇 종류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생수, 예, 수돗물, 그리고 뭐 정수기물, 예, 또 보리차나 뭐 이런 거. 보리차 이런 것들은 차잖아요. 수돗물을 우려낸 차인데요. 사실은 그런 걸 물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수돗물은 틀린 게 아닌데요. 수돗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냇물입니다. 냇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표토수라고 해요. 땅에 흐르는 물을 표토수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체들은 다 이 표토수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수가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셨던 생수를 얘기할 때 바로 지하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이런 생수가 마트에서 판매되기 이전에는 우물물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 우물물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하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수는 표토수를 먹을 수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게 지하수인 거지, 지하수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걸로 알고 계시거나 생수가 오히려 표토수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장수가 있는데요. 지장수 뭐 가끔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고 하시지만 어떤 물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황토를 필터로 해가지고 물을 걸러낸 물을 지장수라고 합니다. 이 황토는 항균 작용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미리 황토를 필터로 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밑으로 걸러낸 물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흘러내린 물에도 황토가 섞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정도는 침전시킨 후에 그 위에 맑은 물을 떠서 마시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지장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육각수입니다. 육각수 들어보셨죠? 자, 일반적으로 물은 오각형을 이루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특별한 경우에 육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암세포나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오각형을 이루고 있던 이 물들이 건강한 세포에서는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물이 바로 육각수인데요. 이러한 육각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콩나물이 요만큼 자랐는데 육각수를 보면 이만큼 자란다 뭐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육각수 얘기가 많이 돌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육각수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방 오각형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물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파이워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물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물입니다. 이 물은 물에다가 특별하게 에너지를 전사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생장을 촉진해주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물입니다. 똑같이 일본에서 많이 유행했던 건데요. 전해 환원수입니다. 자, 이 물의 특징은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은 자꾸 산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환원수는 이 산화의 반대로 우리 몸을 거꾸로 돌려놔서 제자리로 만들어 놓는 그런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해 환원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원력을 갖기 위해서는 전기 분해를 통해 가지고 활성 수소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탄산수가 있는데요. 이 탄산수는 우리나라에 약 4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와서 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탄산수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초정리입니다. 초정리는 충청도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초정리 탄산수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종대왕님이 이것을 드시고 위장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탄산수는 자연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서 나오는 물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탄산 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물이 탄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 놓으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탄산이 병에 이렇게 맺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거나 아니면 위산 분비가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탄산수를 드셨을 때 소화를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특별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탄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탄산이 날아갈 때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기호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단 주의하실 것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탄산은 산성, pH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물 자체가 산성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물 대신 탄산수를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거는 괜찮아요? 아,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것들은 없는데요. 건강하신 분이라면 굳이 탄산수를 드셔야 될 이유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호에 따라 잠깐씩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들은 없습니다. 물하고 똑같습니다. 최근 유행처럼 탄산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심지어는 탄산수를 제조해서 먹을 수 있도록 기계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탄산수를 드시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 40여 년 전에 탄산수를 처음 마셔봤는데요. 일화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화 생수라고 해서 처음 나왔었는데요. 그때 먹고 저는 막 이렇게 토할 뻔했어요. 제 기호에 별로 맞지 않더라고요. 또 한 번은 한 10여 년 전에 유럽에서 마켓에 가가지고 물을 샀는데 생수인 줄 알고 마셨더니 탄산수더라고요. 그때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탄산을 다 날려버리고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탄산을 다 날려고 마셔도 그 맹물의 느낌이 잘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기호에 따라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드셔도 도움이 되고요. 자기 기호에 맞지 않으면 굳이 드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화를 돕는 역할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끔 활용하시는 것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늘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